제주와 호남을 잇는 여객선들이 잇따라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결항 소식에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추자도 주민들 역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항 연안여객 터미널입니다. 여객선이 뜰수 있는 날씨지만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 9척 가운데 3척이 긴급 점검을 이유로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출항 예정이던 여객선들이 잇따라 결항하면서 제주항 여객터미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와 완도를 잇는 1180명 정원의 실버 클라우드호가 지난 3월 26일부터 7개월째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박이 투입됐지만 실버 클라우드호에 비해 정원이 300명가량 적습니다. 제주와 진도를 오가는 산타모니카호는 지난 13일부터, 해남을 잇는 퀸스타 2호는 지난 1일부터 결항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여객선 모두 해당 항로의 유일한 배편인 탓에 제주와 진도 그리고 해남을 바로 잇는 바닷길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또 추자도를 경유하는 세척 가운데 두 척이 산타모니카호와 퀸스타 2호여서 발이 묶인 추자 주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침에 제주 나갔다가 오후 배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식당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제 또 민박집, 또 낚시 어선. 왜냐면 이제 배편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예약을 했다가 다 취소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관광객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숙박과 렌터카 등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떠안고 있습니다. 업계는 줄어든 배편으로 선박 예약이 힘들어지면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여행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적인 부분이 제한 뭐냐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애로사항은 갑작스러운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불편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거나 대안책은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